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 모바일 센터의 백현우 원장입니다. 이 모바일 시술이라는 게요, 아주 적절한 환자를 뽑아다가 적절한 수술법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만족도도 좋고 아주 좋은 수술이긴 한데요. 모든 환자들한테 다 수술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.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수술하게 되면은 만족도도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. 괜히 뒤쪽에 있는 모낭만 낭비를 하고 돈만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영상 몇 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면 안 되는, 모발이 수술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흔한 케이스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모발이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흔한 타입의 탈모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면요, 남성형 탈모인데 이 앞쪽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정수리 쪽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정수리 쪽이 빠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이 이제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면서 볼륨감이 좀 떨어지는 거를 느껴서 이제 이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곧바로 수술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, 이렇게 정수리 쪽 위주로 남성형 탈모가 경미하게 이렇게 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수술하지 않더라도 비수술적인 치료, 먹는 피나시다라이드 게이터에 먹느냐, 그 다음에 바른 리눅시딜, 요 정도까지만 치료를 해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.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수술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. 쓸데없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돈도 돈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뒤쪽에 있는 모낭 단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. 이 머리카락 낭비하는 거라고요. 뒤에서 뽑아서 앞에다 심는데 뒤에서 뽑은 뒤에서 다시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뒤에서 뽑을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고. 그거를 그냥 젊은 나이에 너무 낭비를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못 쓰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어차피 남성형 탈모 진단을 받은 상태고 지금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수술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약물치료는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저희가 심은 모발들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 기존에 있던 모발들, 기존에 여기 좀 가늘어진 그 모발들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. 계속 빠져나가면은 뭐 뒤쪽에 있는 모낭들은 뭐 계속 뽑아다 계속 심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모낭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여기 다 덮을 만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수술을 해도 약을 드셔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어차피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요, 수술을 하고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만 먹어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니까요. 그러니까 약부터 먹어보고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요, 이제 정수리 쪽 모발 좀 가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수술해달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. 먹는 약, 바르는 약,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